안녕하세요. 지식정보 튜브 디바제시카입니다. 나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단일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대부분 인종차별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다 혹여 해외여행을 할 때 누군가 우리를 동양인,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상당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인종차별의 문제. 오늘 지식정보TV에서는 실제 한국인이 당해온 인종차별 케이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혹은 반대로 나는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MBC 위대한 탄생에서 빛을 보며 해외파 엄친아 가수로 이름을 날린 에릭남. 그가 몸소 체험한 인종차별은 분노를 자아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유학하던 당시 교내 유일한 동양인이었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을 겪으면서 온갖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비단 그에게만 있던 일은 아닙니다. 뉴트로지나 CF로 이름을 알리게 된 재미교포 모델 출신 배우 스테파니 리의 경우 백인 여자애가 실수인 척 미는 바람에 사물함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 생활 경험이 있는 가수 존 박은 자신에 대한 인종차별적 욕이 화장실에 적혀있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견뎠는지 궁금해집니다. 에릭남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친구들과 마음을 열고 더 친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 사교성을 발휘해 학생 대표로까지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존박의 경우 화를 참기 힘들어 인종차별을 한 친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모스크바 한 식당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인종차별과 폭행을 저지른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알렉산드르 코코린과 파벨 마마예프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중국인은 너희 나라로 당장 돌아가라!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이 발언이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던 두 사람. 그들이 폭행을 가했던 사람은 한국계 고위공무원 데니스 박으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측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데니스 박이 식사를 하는 도중 선수들이 다가와 의자로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뺌할 수조차 없게 된 상황이죠. 이 사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불쾌하다는 입장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두 선수는 곧바로 감옥에 수감되었고 보석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형법상 폭력행위 수사를 위한 구금 조치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정식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생각 없이 인종차별적 말을 내뱉은 두 사람은 그렇게 축구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며 뼈아픈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힙합 뮤지션 위즈 칼리파의 노래에 한국인을 비하하는 가사가 있다고요? 2018년 7월 위즈 칼리파는 앨범 롤링 페이퍼스 2를 공개합니다. 이 중 1번 트랙인 한 나우에는 코리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담배 연기가 내 눈을 한국인처럼 보이게 해 라는 가사가 등장하는데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찢어진 눈은 외국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이고 연기 탓에 눈을 감았더니 한국인처럼 보였다는 가사는 명백하게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후 유튜브 한나우 영상에는 흑인 차별받는 건 싫다면서 한국인한테 인종차별하냐? 같은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난무하며 댓글은 격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위즈 칼리파는 한 라디오에서 현재 신곡 가사가 한국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진정해요. 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난 이 가사에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한국인 친구를 갖고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며 사과 아닌 설득을 자아내자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 4월 트위치에서 베를린 여행기를 생중계하던 한국인 스트리머 지안이리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 도중 처음 보는 남성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촬영 중인 리에게 불쑥 다가오더니
어디서 왔냐면서 카메라를 향해 눈을 찢는 동작을 보였고 중국어를 흉내내는 단어를 내뱉기도 합니다. 이때 지안이는 당황하지 않고 나는 독일을 사랑한다 그런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지금 생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말하게 되죠. 일단 남성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생방송으로 보고 있던 시청자들을 크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때 지안이는 오히려 그들이 미숙했을 뿐이라며 용서해주자고 시청자들을 설득하게 되는데 생방송이 끝난 후 공유된 이 녹화 영상은 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일파만파 알려지게 됩니다. 사건 이후 베를린 거리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지안이에게 또 다른 남성이 다가와 말합니다. 독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내 독일 동포들 대신 사과하고 싶네요. 이에 지안이는 독일인들은 매우 친절하다고 화답했고 둘은 웃으며 포옹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JTBC 사서고생이라는 프로에 출연한 박준영씨가 벨기에에서 현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박준영씨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현지인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들은 박씨의 급소를 툭툭 치고 조롱을 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박준영씨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빼앗으려다 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제작진은 급히 촬영을 중단하고 상황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만약 박준영씨가 혼자 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 현장을 직접 보게 된 시청자들은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준영씨를 배려하지 않고 이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제작진 역시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스위스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미첼 모르가넬라는 2012년 7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신적 지체야 머저리 같은 한국인들을 두들겨 패고 싶다는 발언을 합니다. 모르가넬라는 한국과 스위스의 축구 경기에서 과한 헐리우드 액션으로 한국 네티즌들에게 강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소위 악플을 견디지 못해 홧김에 말한 걸까요?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스위스의 한 일간지가 이를 보도하면서 모르가넬라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장진리 스위스 선수단장은 모르가넬라가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로 한국 축구대표팀과 한국인을 비하했다며 인종차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국가대표팀 퇴출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모르가넬라는 고개를 숙이며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고 나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한국인들과 한국 축구대표팀 스위스 축구계에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고 말했지만 퇴출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SNS 4만 2천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던 한 브라질 부부가 2019년 4월 한국 여행 중에 생각 없는 영상을 SNS에 올려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식혜 속 바바를 구더기라고 표현하고 음식점 앞에 설치된 메뉴판을 보고는 개고기를 부위별로 팔고 있다고 말하면서 볼상식한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놀린다거나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이면서 브라질 한인 동포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한인 동포들은 이 부부가 상당한 SNS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동포들은 한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노발대발합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부부는 브라질 한인회 측 대표에게 그저 장난이었고 이렇게 큰 영향을 줄지 몰랐다면서 비하할 의도가 아님을 밝히며 사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논란에 한 브라질 연방 하원은 이들 부부의 미개함과 어리석은 행동에 수치스러움을 금치 못했다며 브라질인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툰 한국어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보여줍니다. 현재 전 세계적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그들 역시 인종차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18년 8월 테일러 스위프트나 마룬5 같은 유명 뮤지션들과 다수의 작업을 했던 뮤직비디오 감독 조셉 칸이 자신의 SNS에 방탄소년단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모두 성형수술을 했고 립스틱을 발랐다.
정신나간 부자 아시아인들의 진짜 모습. 이 발언은 즉시 거센 비난을 받으며 논란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반응에 조셉 칸은 나는 BTS에 대한 농담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한국에서 전국적인 뉴스가 된 것 같다. 내 트럼프식 농담이 그만한 힘을 가졌다고 말하며 마치 농담이었다는 어조로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그의 해명은 많은 이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6월 호주 채널9의 한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을 향해 한국이 미국에 뭔가 터뜨렸다길래 미사일인 줄 알았다, 영어를 못한다, 멤버 중 게이가 있느냐 등등의 인종차별 및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 나와 전 세계적으로 거센 문매를 맞았습니다. 당시 출연자 중 한 명이었던 알렉스 윌리엄스는 이런 비난이 이어지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손흥민은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느니 자신의 성기를 자를 거예요 라고 말하며 거친 욕설과 함께 난 혼자가 아니다 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무슨 이론으로 극단적인 일반화를 하는 걸까요? 어쨌든 팬들의 비판이 너무도 거세지자 프로그램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며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외국 영화에서도 한국을 비하하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1993년 개봉한 조엘 슈마어 감독의 폴링다운은 극중 등장하는 한국인 상점 주인을 무식하고 비굴하며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인공과 한국계 상인이 충돌을 하는 장면에서 미국에서 돈 벌려면 미국말부터 배워! 너희 한국놈들은 미국에서 돈을 벌면서 조금도 아량을 베풀지 않고 있다고! 이런 대사가 나오면서 영화를 보는 한국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황당했던 점은 극중 일본인 형사는 젠틀하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캐릭터로 그려져서 한국인과 크게 비교됐다는 것이었죠. 2015년 개봉한 영화 버드맨은 영화 초반 It all smells like fucking kimchi! 김치처럼 역한 냄새가 난다는 대사가 나와 문화를 비하한다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헐리우드 인기 배우 엠마 스톤이 이를 연기하면서 파장은 더욱더 커지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2010년 개봉된 태국 영화 헬로 스트레인저에서는 한국으로 여행 온 극중 남자 주인공이 포장마차에서 주문한 음식이 개고기인 것을 알고는 주인에게 이 쓰레기 음식들은 개들도 안 먹겠다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한 한국은 드라마 빼곤 볼 게 없다라는 대사로 논란이 크게 되었습니다. 동양인,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분명 분노를 유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무의식 속에서 못 사는 국가의 사람들 또는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안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출신으로도 피부색으로도 한 달 월급으로도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 아닐까요? 지식정보 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